정민기 선수가 오늘 문을 지키네요. 네. 최호정, 유종현, 김형진, 김상원, 구본상, 안성빈, 네네. 김원민, 조규성, 알렉스 팔라시오 선수가 안양의 스타팅 11명입니다. 그리고 원정팀입니다. 승점 3점을 꼭 챙기러 왔다라고 얘기를 했던 박동혁 감독. 최봉진 골키퍼가 오늘 문을 지킵니다. 장순혁, 조범석, 안현범, 김동진, 김도혁, 주세종, 이명수, 오세훈, 구무열, 김래호 선수입니다. 자,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팀이 홈팀 안양입니다. 노란색 상하이가 원정팀 아산입니다. 네, 아산은 토종 선수 공격 3인방의 활약이 또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잘 잡았어요. 좋아요. 올라갑니다. 뒤쪽 흘러가고 최지수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완벽한 골입니다. 김상원이에요. 김상원 선수군요. 도움 5개인데요. 네. 야, 하지만 지금 팔라스 선수의 지금 완전히 종이접기죠. 네. 제대로 접었고요. 얼리 크로스 완벽했고요. 네. 마무리는 김상원입니다. 와, 네. 김상원 선수가 해냅니다. 6분 만에 선제 득점을 올리는 안양입니다. 조규성도 아니고요. 네. 알렉스도 아니고요. 네. 김상원이 골을 만들어냅니다. 안양이 최근에 전남, 수원, 대전을 차례로 격파했는데 네. 다 그 이유가 있었네요. 완전히 상승세를 좀 탔어요. 네. 두 경기에 세 골입니다. 엄청나죠. 네, 최근 네. 두 경기에서 세 골을 넣었고요. 지난 경기에는 멀티골까지 기록했습니다. 네. 대전을 2-1로 이겼었는데 두 골 다 넣었어요. 됐어요. 됐어요. 골키퍼 잡아냅니다. 지금도 머리에 정확하게 강하진 네. 않았지만 배달이 됐어요. 네. 전방송도 안 받고 있는데 안양이요. 네. 자, 이런 수비가 먹히고 있습니다. 90분 저런 플레이가 가능할까요? 괜찮을까요? 쉽진 않습니다. 그만큼 많이 뛰어야 되겠죠. 그렇죠. 효율적으로 네. 뛰어야 됩니다. 네. 네. 공간 주지 않죠. 네. 아, 늦었어요. 오, 여기서 끊겨요. 알렉스. 야, 조규성 쪽. 자, 팔라시오스가 공을 달라고 하고 공을 이어받습니다. 각도가 좀 나오질 않고요. 바로 됐어요. 찍어줍니다. 헤딩! 아, 발로 됐는데요. 살짝 넘어갑니다. 오, 됐어요. 오! 골키퍼! 정말 빅세이브를 했습니다. 슈퍼세이브네요. 네. 예, 지금도 고물 선수가 판단 좋았고요. 네. 야, 지금의 정민규 선수는 정말 슈퍼세이브입니다. 네, 지금 보십시오. 고무열 선수의 와. 가마차는 슛인데 오, 진짜 고무열 선수 슈팅은요. 막기 정말 네. 어려웠거든요. 그렇습니다. 오, 팔라치오스. 네, 네. 오, 치고 들어갑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닙니다. 네. 아, 여기서 컨트롤이 마지막에 되질 않았고요. 다시 조규성. 조규성 치고 들어가서 올려서 터치아웃. 아이, 팔라시오 선수 물건이네요. 완전히 그 좁은 공간에서 네, 여기서 3명, 4명 있는데도 과감하게 돌파하는 이런 모습들 네. 좋아요. 다시 주세종 연결 좋아요. 야, 이명규 됐어요, 쪽 됐어요. 이명규 기회입니다. 자꾸 레드가 비어 있습니다. 슛! 오! 골키퍼 막아냅니다. 웬일입니까? 슈퍼세이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은 찍었어요, 깁설. 찍었어요. 네. 네. 백차징이 나옵니다. 아하. 자, 큰 거 하나 맞고 난 다음에 네. 지금도 백차징. 이명주 선수가 네. 순간적으로 넘어졌다가 빨리 일어서면서 그 상황에서 볼 터치를 했거든요. 네. 네. 페널티킥 찍은 거 맞는데 네. 자, 갑니다. 지금 아. 저, 이렇다면 오픈드리브 갑니다. 어떤 거 변화의 가능성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확인하러 그렇죠. 가는 거예요. 네. 네. 공이 빠진 다음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공은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네. 예, 빠졌는데, 아 근데 지금은 예, 지금은 네. 개인적으로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걸린 것 같지는 않은데 터치는 먼저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자세가 이제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확인이 끝났어요. 자, 갑니다. 네, 판정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확인 결과 가네요. 페널티킥이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페널티킥을 줍니다. 야, 베테랑과 리그 첫 경기 출전하고 있는 전민규 선수인데요. 네. 자, 갑니다. 갑니다. 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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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골대가 맞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계속됩니다. 때립니다. 골대 막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와! 대박이네요. 와, 완전히 지금 전민규 선수의 날이에요. 지금까지는 골대도 안양을 도와줍니다. 네. 이 웬일입니까? 네. 야, 이건 진짜 대박이네요. 네. 정민규 대박이고요. 그렇습니다. 아, 오늘 대단합니다. 오늘 뭐 정민규 선수. 네. 그것도 아마 아빠가 여기 경기장에 오지 않았을까요? 네. 네. 아, 지금 또 경고가 나오죠. 네.
어허, 일단 네. 이명주 선수. 이렇게 되면 야, 이거 이명주 선수는 반칙 두 개로 옐로 카드 두 개로 퇴장 주장인데요. 보세요. 자, 여기서 아, 몸싸움이었는데 아, 몸싸움. 자, 일단 잡았고요. 네. 잡았고 여기서 아이고. 그리고 왼쪽 네. 팔꿈치를 주심 1m 앞에서 지금 네. 행위가 일어났었거든요. 어허. 아, 이건 결정적입니다. 네. 아, 그 페널티킥만 넣었으면 맞습니다. 아, 네. 분위기는 네. 이렇게까지 안 왔는데. 네. 네. 오, 발라시오스 선수입니다. 왼쪽도 열렸어요. 자, 알렉스와 열렸어요. 들어갑니다. 열렸어요. 왼쪽 열렸어요. 들어갑니다. 직접 어허. 때리고 접습니다. 슛. 아하. 아, 오늘 좀처럼 옆으로 내주질 않는데요. 김상원 선수 왼쪽에 줬어야죠. 비어 있었거든요. 네. 또 역습이에요. 또 네. 역습이에요. 빨라요. 또 김상훈 선수. 네. 숫자 많아요. 야, 자, 직접 치고 들어갑니다. 6대4예요. 6대4. 왼쪽 뛰어칩니다. 발라시오스인데. 어렵게 걷어내서 이번에는 공격자 반칙입니다. 야, 그리고 한양이 네. 골 뺏은 이후에요. 네. 공격 숫자가 정말 빠르게 공격 전개합니다. 네. 네. 이제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없어졌고 다시 한번 왼쪽에서 돌파구를 마련합니다. 숫자 많아요. 네. 네. 팔라시오스는 왼쪽, 조기성은 가운데 쪽 왼쪽으로 내줍니다. 자, 팔라시오스입니다. 자, 네. 종이접기 합니다. 종이접기. 비어 지금이 앞을 잘 막았고요. 네. 올라갑니다. 골키퍼. 이번에는 정면 쪽입니다. 매섭네요. 매서워요. 네. 네. 자, 이때 타임아웃 됐습니다. 전반전 45분 경기는 1대0으로 홈팀 안양이 앞선 가운데 끝났습니다. 네.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공격 전개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네. 관건입니다. 네. 역시 바깥쪽으로 밀어내는데 그 틈으로 연결이 됐어요. 됐어요. 찬스요. 주세종입니다. 주세종의 슛 불전. 골키퍼 쪽. 복부 쪽에 맞았나요 지금? 핸드볼이네요. 아하. 네. 이런 상대를 안양이 공격을 골 점유율을 높이지 못한다. 네. 만약에 실점하면 힘들 수 있습니다. 네. 자, 찬스예요. 요거 찬스입니다. 자, 김도혁, 주세종. 자, 가는데요. 주세종의 땅볼. 들어갔어요. 주세종의 슈팅. 네. 들어갑니다. 아, 지금은 낮은 슈팅이 지금은 정민기 골키퍼가 막지 못하는 구석으로 네. 갔어요. 모두가 네. 하늘 쪽을 쳐다봤을 때 야. 공은 땅으로 갑니다. 아산의 골 셀레브레이션 주세종입니다. 네. 네. 아, 지난 전남전에서 페널티킥을 실축했던 것을 네. 이 오늘 바로 이 원정 경기에서 완전히 씻어 내립니다. 이번에는 팔라시오스. 잘 봤어요. 알렉스 봤어요. 알렉스 봤습니다. 직접 치고 들어가다 가운데 쪽 띄워줍니다. 조규성. 조규성 걸려 넘어집니다. 관중들은 함성. 옵사이드예요. 깃발이 올라갔군요. 네. 승리 선수거든요. 네. 측면으로 뺐습니다. 네. 팔라시오스가 줄 듯 하다가 직접 치고 올라갑니다. 헤더! 들어갔습니다. 들어갑니다. 이야. 다시 역전. 김상원이에요. 와, 오늘 멀티골을 만들어낸 분도 네. 김상원입니다. 김상원 선수의 이야. 역전골이 나왔습니다. 오늘 두 골. 전반전에 네. 골을 만들어냈을 때도 팔라시오스 선수의 크로스거든요. 네. 야, 두 명이 만들어낸 합작품. 안양 2, 아산 1, 2대1입니다. 네. 네. 또, 자, 보세요. 자, 이 두 명이 똑같았어요. 전반전에 네. 똑같은데요. 교체에서 들어간 이재권 선수가 놓쳤어요. 네. 자, 골키퍼 손을 막고 워낙 네. 거리가 짧았거든요. 그렇죠. 제목진 골키퍼 왔는데 야, 네. 이건 타이밍 너무 완벽했네요. 김상원입니다. 네. 네. 발라시오인데 줘야죠. 줘야 되는데요. 그렇죠. 됐어요. 그렇죠. 자, 이제 올라가야죠. 달랐습니다. 야, 공격 올라갑니다. 네. 반대쪽인데요. 됐어요. 되어 있습니다. 헤더! 찬스! 골! 조규성입니다. 조규성! 야, 완벽한 작전 플레이가 나왔어요. 세트 플레이가 나왔어요. 세 경기 연속 골입니다. 네. 야, 조규성이고요. 환호하는 네. 홈팀 안양 관중석입니다. 안양의 골은 지속 계속됩니다. 네. 지금 전부 다 오른쪽 측면 돌파에서 올라가는 골이 다 나왔어요. 완벽하게 지금도 크로스가 진행이 됐고 네. 일단은 조기성 선수가 수비에서 골을 가져온 다음에 네. 연결을 해줬죠.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빠르게 공격까지 갔죠. 네. 마무리를 짚습니다. 자, 김도혁이 내줬습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다시 공 땄다. 가로챕니다. 알렉스. 3대2예요. 3대2죠. 야, 자, 공격 3. 네. 조규성으로 조규성. 자, 알렉스인데요. 알렉스. 조규성. 비어있습니다. 조규성인데요. 슛. 골키퍼. 막았습니다. 야, 옵사이드. 옵사이드까지 나왔네요. 야.
중앙 쪽으로 이동. 안 돼요. 아, 또 연결이 되질 네. 않죠. 자, 이러면 또 역습이에요. 또 역습이죠. 저. 4대 3이에요. 자, 자 팔라시오 뛰고요. 네. 조규성 뛰죠. 야, 빨라요. 빨라요. 네. 네. 오. 상대했습니다. 오른쪽 비어있습니다. 주문되는데요. 팔라시오스 비어있습니다. 됐어요. 주고 자, 직접 때리고 정면 좋고 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야, 반대쪽에 비어있습니다. 어, 찬스죠. 찬스네요. 한번 아, 너무 좋았어요. 너무 네. 좋았는데 바운스가 튀어 오르길 기다렸다가 어느 걸 골라먹을까 하는 마치 그런 양상이에요. 네네. 어떻게 지금 때릴까. 아하. 축구 열기는 지금 안양입니다. 네. 네. 아 중앙쪽 기회 네. 태클로 걷어내면서 코너킥이 됐습니다. 아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를 한번 잡아봤거든요. 안현범 선수가 공격심도 좋았어요. 네. 네. 그리고 주세종. 자 패스미스예요. 이 패스가 끊기면 네. 역습입니다. 자 가죠 가죠 조규성 뜁니다. 자 팔라시오 쪽 팔라시오 쪽 찬스죠 조규성이요. 네, 조규성이네요. 슛! 아 이번에는 너무 왼쪽으로 아 오른쪽으로 땡겨찼네요. 네. 야,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요. 지금도 이정빈 선수가 네. 속도 붙었죠. 네. 아주 패스 연결이 완벽했거든요. 아 나이스예요. 결국 연결이 자, 됐어요. 자 또 알렉스 있어요. 네. 알렉스 있는데요. 자 팔라시오스 가죠. 네. 야 이정빈도 가죠. 네. 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움직여줘야죠. 올라갑니다. 됐어요. 됐어요. 네. 와 머리로 팔라시오스. 팔라시오스. 팔라시오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4대 1이 됐습니다. 야, 안양의 축구는 네. 계속 진행형입니다. 팔라시오스 시즌 네. 5호 골입니다. 그 중심에 김영렬 감독이 있습니다. 안양 대박이에요. 와, 이 골 들어가기 전에 네. 골 저 끊어내는 저 다이빙 헤더 보세요. 그렇습니다. 와, 지금 머리를 나눠주고 있는 김영렬 네. 감독이고요. 아산 대박입니다. 네. 와, 안양이 대박이죠. 네. 아, 죄송합니다. 안양이 대박이죠. 네. 야 여기서 야, 완벽하게 지금도 여유 보세요. 네. 와 팔라시오 선수 대박이네요. 네. 아 수비가 네. 슈팅 아, 또 역습해요. 아 4대2예요. 네. 4대2인데요. 4대2예요. 4대2입니다. 야 4대2인데요. 4대2예요. 조규성인데요. 아, 조규성인데요. 때립니다. 막아냅니다. 또 때립니다. 나갔습니다. 야 이정빈인데요. 네. 와 저 자리에서 조명 네. 선수가 오늘 두 번 기회를 놓쳤거든요. 네. 채봉진 골키퍼 슈퍼서이브고요. 네. 지금은 이정빈 선수가 잡아서 했어도 됐어요. 맞습니다. 네. 어우 지금 뭐 안양 서포터스들 쪽 관중석이 네. 아주 축제 분위기입니다. 다 일어서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 또 파울 아니에요. 조규성 골키퍼를 넘겨서 오른쪽으로 나갑니다. 야 살짝 살짝 빗나가네요. 네. 자 여기서 만약에 뺏기면 또 와하하하 힘들죠. 힘들어요. 주심은 시계 볼 시간이 됐습니다. 타임아웃 됐습니다. 4년 만에 4연승을 거두는 안양입니다. 야.